안녕하세요. 해남은 오름물이 달라요. 해녹물입니다. 저는 지금 따온 수세미를 삶고 있습니다. 적당량의 물과 소금을 넣고 이렇게 삶고 있습니다. 불도 어렵게 피웠는데 지금 아무튼 속에서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. 겉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. 집 안에서 하기에는 수세미들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요. 이걸 잘게 잘라서 쓸만한 크기로 잘라서 하면 여러 번또 하면 되기는 되는데 또 여러 번 하게 되니까 이렇게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큰 솥에다 되게 큰 솥이거든요. 큰 솥에다가 화덕을 놓고 이렇게 불을 지펴서 하고 있습니다. 삶아지면 껍질 벗겨지고요. 그 껍질이 벗겨지면 그 상태로 3일 정도를 물에 담궈 놓을 거예요. 담궈 놓고 나면은 거기 안에 있는 물질들,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수세미만 남겨놓고 널어서 말리면 됩니다. 여러분 잠깐, 네. 한번 불멍 함께 해보시게요. 해남은 오름물이 달라요. 해녹물입니다.